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9월 고1 모의고사에 총평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실상 이제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안한 학생한테는 당연히 어려웠을 거고, 열심히 한 학생한테는 사실상 고1 모의고사가 굉장히 그냥 만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간의 9월 모의고사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다. 평이했습니다. 그래도 평이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가슴이 아프잖아. 그래서 그래도 좀 어려웠을 만한 것들, 얘기해볼 만한 거리가 있는 문제를 좀 뽑아봤어요. 일단 21번에 밑줄 의미를 찾아라 이런 거 있었지. 뭐 매스 이런 거. 요거는 있잖아. 일단 글 자체의 내용은 아 그렇구나 워낙에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뭐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 요게 이제 쓰레기다. 그래서 쓰레기라는 건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자체는 이해할 만했어. 근데 이제 답을 고르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면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왜냐? 5번이 답인데요. In order, 이런 표현이 나왔어. 이게 이제 제자리에 있는, 제 위치에 있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잘 몰라서, order, 명령, 이렇게만 알면은 이거 안어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학생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명령 아니고 순서, 질서,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단어는 우리가 단어장 외울 때 그렇게 외우잖아. 제일 외우기 편한 단어 어떤만 외우지 않아? 단어 뜻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외우지. 그거는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런 거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는 최대한 많은 뜻을 외우도록 하세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29번의 어법. 그러니까 우리 고1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할 만한 관계대명사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사실상 고1 지금 중반인데, 2학기잖아요? 1학기 내신 대비를 하면 한 번도 안 들어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전종에 나온단 말이야. 교과서 전종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들어봤는데도 적용이 잘안 되죠. 그러면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뭐고, 시험에서는 어떤 특성을 물어보고, 아니, 관계대명사의 후흠, 위치, what 있는 거 누가 몰라. 그지? 근데 이거 못 풀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관계대명사의 특성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뒷문장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 그거에 대비해서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렇게 주로 비교되어 나오는 그런 영문법의 요소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좀 비교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사실상 내신 대비 강의 열심히 들으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번. 자, 30번은요, 어휘 문제였었어. 근데 일단 어휘 자체도, 그러니까 답 자체도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글감이 어려웠어, 글감이. 그러니까 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주제? 그 소재가 어려웠고요. 뭐였냐면 호혜적 관계? 인간이 사냥을 통해서 사냥을 한다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뭘볼수 있냐면 굉장히 호혜적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다. 말 자체가 어렵잖아. 호혜적 이타주의가 뭐야?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쉬운 말로 바꿔 쓰지 않고요. Reciprocal, 막 altruism 이런 표현을 막 써버리니까 우리 고1 애기들이 보기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런 표현이 고1한테 조금 어려운 개념은 맞으나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기출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그냥 대충 뭐 풀어서 맞추고 채점하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다 정보들이잖아. 그래서 읽어보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32번 빈칸. 31, 2, 3, 4가 빈칸인데요. 사실 다안 어려웠어. 근데 32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왜냐면 글이 조금 산발적이야. 그러니까 아, 이 얘기 했다가 갑자기 무슨 거래 얘기 했다가 그러려면 신용이 중요하다 했다가
갑자기 언어 얘기가 나와서 이거 세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머릿속에 안 그리고 읽은 사람은 아 이게 지금 거래 얘기야, 신용 얘기야, 뭐 언어 얘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은요 서로 상관없는 문장을 붙여놓은 게 절대 아니잖아. 어떻게든 연관이 있으니까 한 단락에 쓰여 있는 거 아니겠니? 그거를 바탕으로, 그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문장 왜 나왔지? 다음 문장 왜 나왔지? 이렇게 글과의 관계를 좀 따지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후엔 뭐 해야 되냐. 일단 내신 공부의 중요성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사실상 내신 기간이죠. 그래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신 공부에 첫 번째로 아 내신에 나오는 본문 진짜 재미없다 하지 말고 본문 열심히 읽으세요. 왜냐? 이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상 교과서에서 다루는 그런 분야의 글들이 어차피 수능 모의고사에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잘 읽어두면 다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법. 사실상 내신 할 때만큼 어법을 중요하게 다루는 기간이 없잖아. 그래서 요거 할 때 그때 많은 문장 보시면서 아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그게 이런 거구나. 전치사. 뭐 접속사 이런 거 정리를 좀 해두시라는 거예요. 내신 공부를 지금부터 12월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 때 하라는 거야 이건. 지금 병행하기 조금 힘들지? 일단 해석과 독해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1번 문장부터 그 문장의 끝까지를 그냥 해석을 한다고 해서 문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며 중요한 정보는 뭐고 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고 이걸 뒷받침하는 문장은 뭐고 이런 식으로 이 문장 간의 관계, 논리적인 관계 이걸 아는 게 독해예요. 근데 그동안 그냥 내가 문제 풀고 맞추고 그냥 끝냈다. 그냥 해석하고 끝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요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 사실상 고1 때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 맞아. 그냥 대충 해서 단어만 짜집기 해도 답이 나오지. 그거는 고1 때야. 고2 때 되면 그게 조금 안 통해요. 그래서 1등급이었던 내가 2등급으로 떨어져요. 2등급이었던 내가 3등급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 3학년 글감은요. 정말로 어나더 레벨이거든. 그래서 지금 쉽지만 쉬운 걸로 요거 연습하셔야 그래야 탄탄한 글 읽기 실력이 쌓이는 거야. 그래야 어려운 거를 풀 수 있는 거지. 아 이제 어려워지면 해야지 하면 그때 못하는 거다. 그래서 고1 때 독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order 같은 거, reciprocal 같은 거, altruism 같은 거 요런 단어들이 이제 막 고1인데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단어들, 기출 어휘들 열심히 외우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제발 풀어보세요. 많이도 아니야. 그냥 3개년, 많게는 5개년. 3개년에서 5개년. 중요한 얘들아, 중요한 그런 소재는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언어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달됐다. 이것도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야. 다만 고1을 같이 푸시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고1을 다 풀고 고2로 가든지 고1, 고2 사실상 엄청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냥 같이 풀어보세요. 컴포트 존에 관한 이야기. 컴포트 존은 진짜 매년 나오는 것 같아 거의.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온다니까. 호혜적인 관계 처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기출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걔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학년 것까지 기출 문제 꼭 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점수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 이게 은근슬쩍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내신 대비 잘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수능 대비할 때는 이런 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